저는 이제 JMS가 사기꾼인지 아니면 정말 사이비 교주 적이라고 믿는지 김어준은 약간 본인도 믿는 것 같아 자기 거짓말을. 아주 희귀한 예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허경영 같은 사람.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접하지 못했을 겁니다.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,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중에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? 평소에는 이런 얘기 하지 않죠. 저는 뭐 미학 전공이니까 제가 세계를 그 한국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